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. 지난 5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다라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사실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1년 더 연장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었죠.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사만 믿고 아, 정말로 1년 더 연장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아직 국토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. 실제로 1년 더 연장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. 그러면서 실제로 1년 더 연장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습니다. 그 날짜가 5월 23일이었고요.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도 일부에서 확정된 거냐 아닌 거냐 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. 공식 발표가 있었으니까 지난 5월 26일 날 이제는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닌 건지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. 확실하게 1년 더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연장이 됐습니다. 총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기타 이 주택 임대차 신고,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-29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받을 수가 있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이렇게 영상 만들었으니까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것 알려드린다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총 2년입니다.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. 그래서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 이 날짜 이후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계도 기간이라는 건 과태료를 그 계도 기간 동안 총 2년 동안 유예시켜준다라는 것이지 그 계도 기간 동안, 2년 동안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유예시켜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혹시나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신고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맞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. 이후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표로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얼만큼 나오는지 이건 역시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세부적인 설명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다라는 것 알려드렸으니까요. 더 이상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